언니의 팥죽과 차별화를 둔 정미 씨만의 비법이 있다는데요. 새알을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여기에다가 빵궈서 반죽.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빵구고요. 그리고 더 곱게 하기 위해서 한번 더 빵궈요. 곱게 빻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? 곱게 빻아야 반죽이 잘 되고 잘 뭉치고 새알 팥죽 끓일 때 새알이 쫀득쫀득해요.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. 고운 찹쌀가루로 만드는 새알이 정미 씨만의 비법.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막 비비는 것 같아도 좀 힘을, 손목에다 힘을 약간 줘서 비벼야 새알이 단단하고 잘 안 풀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하우가 있어야 그쵸. 돼요. 기술이 있어야죠. 크기도 일정해요. 비지면 비질수록 쫀쫀해지는 새알심이 바로 정미 씨 팥죽의 핵심 포인트. 언니의 팥죽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대박의 기술입니다. 제일 오래 걸려요.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비비는데 또 사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. 아무나 여기서 비빌 끝이 아닙니다. 그렇죠. 정성으로 빚어낸 새알은 반드시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. 오, 숙성요? 이렇게 건조시켜가지고 또 냉장고에다 또 하루 숙성시키고 그래야 새알이 쫀득쫀득하죠. 아, 근데 새알에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? 새알은 신경을 많이 써야죠. 팥죽 하면은 저기 새알이 꽃인데 팥죽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. 새알이 동동 떠 있는 거 진짜 맛있게 떠 있는 거. 그것을 내가 눈으로는 맛있는데 한 입 딱 떠있는데 식감도 별로 없고 쫄깃쫄깃도 않다. 그러면은 진짜 이게 맛있는 팥죽이 아니잖아요. 보는 맛과 씹는 맛 두 가지가 완벽해야 진짜 팥죽이라는데요. 남녀노소 그 맛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. 아유 잘 먹는다. 고소한 맛이 나요. 그리고 새알은 쫄깃쫄깃하고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차별점이 있고 제 자부심이에요. 저는 누가 내 앞에서 팥죽 얘기를 해도 새알이 이렇네 저렇네 해도 나만큼은 못 따라온다.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자부하고 있어요. 진짜 그건 자신 있어요.